척하면 딱 스피드 퀴즈. 척하면 딱 스피드 퀴즈. 3인 1조가 되어 알아맞히는 스피드 퀴즈. 한 명이 문제를 내고 다른 한 명은 만보기를 찬 선수 등이 엎혀 문제를 맞힌다. 제한 시간은 100초. 많이 맞힌 팀이 1점. 이때 만보기 숫자가 높은 팀에게는 보너스 1점 추가. 자, 그러면 판교부터 할까요? 판교 앞서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판교 대표 선수 세 분 모십니다. 아유, 뭐 분홍빛으로. 네. 예, 세 분이 아주 마음을 똘똘 뭉치셨네요. 자, 그러면 문제 내주실 분은 어떤 분인가요? 네. 문제 내주실 분. 네. 아, 김길래 여사님. 네. 네. 그리고 업어주시고 문제를 맞춰주시고. 네. 근데 연습 좀 하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니 좀 연습 좀 하신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럼 평상시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잘 하신 편이었어요? 못 하시는 편이었어요? 저기 그 뭐지, 외우는 건 잘했어요. 외우는 거 잘했어요. 아. 외우는 거 잘하면. 네. 무조건 잘 푸십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연세가 만만치 않으신데. 아까 저 명찰 아까 있었는데. 예. 68세. 네? 68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예. 68세 충분히 없겠어요. 어떻게 업을만 하겠죠. 근데 업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업고 뛰셔야 되거든요. 뛸만 하죠. 한번 뛰어보세요. 지금. 오. 오, 짱짱하시네. 발걸음은 가벼우세요. 짱짱하시고. 예. 네. 농사 일하세요? 어떻게 무슨 일하세요? 아, 농사지입니다. 어떤 거 하세요? 고추농사, 수박농사. 아, 수박농사. 아. 아니 이제 우리 저 이쪽에 판교는 수박이 맛있던데. 아, 그 이유가 있어요? 아, 땅이 좋지요. 기억하고. 아, 땅이. 예. 기름져서. 근데 올해 수박농사는 좀 어떤 편이세요, 어르신? 아, 작황이 올해는 시원찮았었습니다. 아, 날씨. 아, 날씨 관계로. 네. 예. 아유. 날씨 오락가락해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쪽으로 와주시고. 네, 두 분 자리해. 네. 주시고요. 자, 김길래 문제를 잘 내주시고요. 어르신은 이쪽에서. 자, 시간은 100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통과는 두 번밖에 안 됩니다. 잘 생각해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거울 쪽에 붙이는 거. 붙해. 정답. 바보 말고서 공부 잘하는 사람. 천재. 정답. 옛날에는 산수를 요거로 했어요. 요거로. 주판. 정답. 이혼 말고 제일 먼저 하는 거. 결혼. 정답. 파리 말고 물어 뜯는 거. 무기. 정답. 입 말고 엉덩이 나는 기다란 거. 꼬리. 정답. 전화 오면 무슨 말을 먼저. 안, 여보세요. 보너스 문제였습니다. 맞추셨고요. 짜장면 말고 국물 있는 음식. 매운 거. 짬뽕. 정답. 잘하십니다. 아, 이렇게 비는 거. 천을 오리 잘리는 거. 천 잘리는 거. 하위. 정답. 정답. 벽을 이쁘게 발라주는 거. 도배. 와, 정답. 방향을 가르쳐주는 거. 동서남북. 아니 저 침판. 나침판. 정답. 글씨를 잘못 쓰면 지우는 거. 지우개. 정답. 아, 저는 이 지금 여기 있는 거 더울 때 비 올 때 더울 때 쓰는 거. 우산. 양산. 더울 때 쓰는 거. 더울 때 쓰는 거. 해수욕장이 많이 있는 거. 파라솔. 정답. 안면들 쭉 있는 모래사장 있는데. 어디 해수욕장? 해수욕장. 정답. 옷 넣는 거. 옷 넣는 거. 어? 옷 넣는 장롱. 정답. 만족. 자, 계속 뛰세요. 시간은 뛰세요. 예, 자, 뛰세요. 아직 있습니다. 자, 계속 뛰세요. 업고 뛰셔야 돼. 업고 뛰셔야 돼. 업고 뛰셔야 돼. 2,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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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네, 소개. 이제 시간 지났습니다.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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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오, 이거. 아니. 잠깐만요. 예. 저 세 분 잠깐 좀 오세요. 네, 이쪽으로. 예, 보실게요. 제가 지금. 네. 제가 지금 뭘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도 지금 슬쩍 봤는데. 저희가 지금 문제가 15문제였나요? 네. 15문제 만점을 맞으셨습니다. 만점을. 그것도 연세가 68세, 71세. 68세 어르신이 문제를 내주시고 71세 어르신이. 시간이 뭐 많이 남았어요. 남았어요. 68세 어르신이 71세 어르신을 업고 만보기를 뛰었습니다. 네. 이게 제가 본 게 맞는지. 자, 무려. 대단합니다. 자, 이쪽으로 갑니다. 대단합니다. 287회를 뛰셨습니다. 와! 와! 어마어마한. 그런데 네네. 보너스 문제를 또 맞추셨잖아요. 또 맞췄죠. 30초를 더 뛰어야 되잖아요. 더 뛰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걸 또 잊어버렸네. 예.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 그러면은
이번엔 엎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뛰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예. 엎지 않고 아. 30초 동안 뛰실 텐데. 근데 잠깐만, 지금 잠깐만요. 아. 너무 아. 많이 뛰어놓으셔서 안 뛰셔도 이기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뛰시? 또 뛰어야죠. 아유. 아니 근데 한 가지 여쭤볼게. 뭘 그렇게 평상시에 좋아하시고 드시길래 이렇게 하체가 좋으신가요? 김치. 김치. 근데 판교에서는 또 수박하고 그것도... 고추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 총각김치를 많이 드셨어요. 맞습니다. 총각김치가 아... 무으로 된 거라 네. 아 좋거든요. 아... 자 그러면 30초 동안 네. 한번 더 점수 올립니다. 준비 자 시작. 자. 야. 야. 자 달립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자 이 더운 날씨에 업고 287을 뛰셨는데 정말 점수가 기대됩니다. 네. 진짜 대단하시네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자, 5, 4, 3, 3 2, 2, 1, 스톱! 정기! 스톱, 스톱, 우와. 스톱, 스톱. 아, 우리 어르신, 어르신. 세상에, 그 30초 사이에 무려 100번을 뛰셨, 384회! 아니, 진짜 올람 참전하셨다고요? 예. 아, 그 말 그 생사를 몇 번 넘나드니까 이 뛰는 건 아무것도 아니시네요. 그렇지요. 네. 전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야. 그러니까 이거야 바로 군대를 갔다 오느냐, 예. 또 전쟁을 한번 치러보느냐 안 치러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판단력이 틀려진대요. 그래요. 우리 어르신은 군대 다녀오셨죠. 전쟁을 한번 치러봤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예. 사느냐 죽느냐. 야, 대단. 판교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판교 화이팅. 판교 화이팅! 화이팅! 아... 그리고 정말 우리 예. 김길래 여사님이 문제를 야 짜장면 말고 국물 있는 거 그냥 짬뽕 네. 아니, 해수장이 이게... 쫙 펼쳐지는 거 파라솔 그냥 쫙 그냥 말씀하실 네. 때 힘이 있고요. 예, 막 손동작도 아주 대단하십니다. 연습을 어떻게 좀 하셨어요? 안 했어요. 전혀. 그냥 기본이에요. 연홍촌에서 살다 보니까. 아 근데 표정하고 정말 재밌으세요. 정말 세 분이 예. 척척 박사. 예. 야 우리 판교에 박사님 나오셨어요. 박사 한번 보내주세요. 세 분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예. 야 잘하셨어요. 자 수용동의 대표 세 분 나와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자 우리 최복길 어르신이 가족 관계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예, 35년 전에 결혼한 우리 지순여 알프고 여사님. 네. 여긴 우리 동생 친동생 최만재라고 예, 예, 지금 장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예. 아, 그래요. 좀 닮으셨어요 인상이. 예. 근데 동생 얘기하니까 다들 아닌데 하고 막 웃으시네. 아니긴요. 아, 집안은 아니고 예, 그냥 친한 여동생. 아니요 집안 동생이요. 집안 동생 맞아요. 예, 예. 신우 이렇게 사이신데 두 분 어떻게 많이 싸우시는 편이에요? 아니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남남이니까 안 싸우죠. 그래. 얘기가 그렇게 되네요. 중요한 거는 예. 판교에서 무려 15문제에 또 만보기는 384회를 뛰셨는데 예. 요거를 이기려면 만점에 만보기를 385회를 뛰셔야 돼요. 이거 최복기로리. 예,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무릎팍 아픈데 네. 동생이 저 오빠 한번 얻고 싶다 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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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큰일 났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까? 예, 예. 큰일 나도 한번 큰일 한번 냅시다. 아이고 우리 수령도 파이팅 하고 한번 큰일 한번 냅시다. 예. 자 우리 수령도 파이팅. 자 우리 수령도 파이팅. 파이팅. 좋습니다. 자 문제 맞추실 분 이쪽으로 와주시고 자 시간은 똑같이 100초고요. 통과는 두 번입니다. 준비 시작. 여기 이사님 다 나눴는데 네 글자 여기 나누는 거 겨드랑이. 정답. 닥치 네. 말고. 어? 택치 말고 뭐였어? 택치 말고 노래 못하는 사람. 아 음치. 정답. 음치 정답. 광산에 밤이면 나는 구신. 옛날에 나는 구신. 광산에서 나는 구신. 모래견지는 구신. 세 글자. 뭐야? 옛날에 도깨비. 나는 도깨비. 도깨비 정답. 네. 여기 저기 뭐지 마트 말고 큰 대형 세 글자. 도시에만 있는 거. 백화점 하이마트. 자 땡땡땡입니다. 땡입니다. 네. 눈 말고 어는 거. 눈 말은 얼음. 네. 마이크 가까이 좀 대주세요. 하나 신 맞다 하는 거 두 글자. 산사. 산사 정답. 사회자 말고 이금희. 콜라. 이금희 사회 나오는 거 아침마다 나오는 거 누구라고 하냐고 네 글자. 아, 아나운서? 아나운서 정답. 네.
쫄면 말고 두 글자 시원하게 먹는 거. 냉면. 냉면 정답. 이거 뭐 빠졌다고지? 뭐 빠졌다고 하는 거 세 글자. 어물 좀 맛을 시키는 거. 꼴뚜기. 꼴뚜기 정답. 이거 부대찌개 말고 세 글자로 겨울에 해 먹는 거 찌개. 김치찌개. 정답. 이 저 중국 가만 있어. 어디가 싸라고 네 글자. 높은 산 계단. 중국 가만 있지. 만리장사. 네. 정답. 뭐 봄 무엇도 없는 놈이라고 두 글자. 7. 여기 6. 봄 무엇도 없는 놈 두 글자. 봄 무엇도 없는 쓸개. 2. 이 가시 많은 거. 자, 몇 문제 남았나요? 3개까지 맞추셨고요. 자, 하나, 둘, 세 개. 세 문제 남았습니다. 그러면 12 문제 맞추셨죠? 아까 하나 틀렸죠. 11 문제. 예. 자, 이쪽으로 오셔요. 네. 이쪽으로 오셔. 가운데로 와 주시고. 네. 자, 문제는 11문제로 4문제 졌습니다. 네. 자, 만보기를 보겠습니다. 만보기를. 자, 만보기 점수는? 궁금합니다. 155회 뛰셨어요. 아~ 이게 못 뛴 게 아닙니다. 역전의 찬스는 있어요. 보너스 문제 맞추셨거든요. 지금 보너스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네. 30초 동안 더 뛸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포기하시진 않으시겠죠? 포기는 안 쳐. 한번 해봐야죠. 여기서, 여기서 네. 30초 동안 200회만 뛰시면 이깁니다.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준비 30초 시작. 됐을 것 같아. 됐을 것 아이고, 같아. 아이고, 아이고. 충분히 됐을 것 같아요. 네. 와. 궁금해요, 저는. 354만 이기면 되죠. 가뿐히. 네, 충분히. 354만 이기면 되는데. 네. 자, 만보기 점수. 1위 갑니다. 245! 판교 승리!